정말 싸인만 하면 걸스걸스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들킬 염려 없는 완벽한 위장지업. 이거 어젯밤부터 여태까지 준비한 작업이에요. 잘 골랐어 아주. 응? 아 근데 이 친구는 매니저야? 아니 저 이 팀 리더예요 리더. 아니 노래 진짜 잘하고 그 재주가 그렇게 많아. 재주가. 아, 재주가 많아야지. 응? 뭐 어쨌든 지켜보자고. 예예 그럼요 그럼요. 자 저 사인. 사인. 예. 왜 그 글 쓸 줄 몰라? 아니. 야! 이거 좀 받아! 뭐야? 왜 리더가 이런 걸 들어? 아, 진짜 무리시키지! 그니까, 아, 근데 이거 뭐야? 아빠가 방패라잖아. 연습생도 입주한다고. 연습생? 응. 무슨 연습생? 어? 마침 다 있었네. 잘 됐다. 오늘부터 새로 입주할 그 신인 멤버를 내가 소개해 줄게. 어? 왜 안 와? 들어와. 괜찮아. 아, 그래. 아직까지 얘네들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내가 소개하는 게 낫겠다. 어, 이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은 이수혁. 나이는 어. 스무 살. 20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이름이 홍정현. 나이는 200. 아니 저기 20살. 똑같은 20살. 동갑내기. 이 친구는 김우빈. 나이는 빠른 구이. 친구 없는 거야 그냥. 어 친구. 또 한 번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어? 아니 이분. 뭐야? 저기 이 친구 이름은 왕자. 이름이 왕자야? 프린스? 진짜 이름은 뱀파리 투스 방에라 투알라 월라 기브. 그러니까 아, 뭐 얘기하면 사실 되게 긴데 아프리카 그 외딴 섬에서 이렇게 온 거야. 그건 나중에 차차 설명해 줄 테니까 자 4층으로 올라가자. 4층으로 올라가자. 어 자꾸만 생각나겠네. 완전 멋지지? 그 왕자라는 빼고. 야 그래. 야 이수영 내 거? 내가 먼저 찜했다. 아이씨, 그럼 난 김우빈. 아니야. 그 잘생긴 애만 더 있던데. 아 이름 뭐더라? 홍정현. 아 홍정현. 아 난 둘 다 마음에 드는데. 요거 주면서 나 다시 보고 올래. 어 자존심 없어? 저렴하게 굴지 말고 걸스걸스답게 행동해. 아, 역시 우리 리더 언니는 달라. 근데 언니는 누가 마음에 들어? 난 관심 없어. 난 원빈이 폰넘버 달랄 때도 안 준 여자거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정리나 제대로 해놔. 좁고 답답한 게 아주 좋은데. 그렇긴 해도 고기하신 빠빠께서 지내시기엔 너무 누추합니다. 근데 여긴 정말 안전할까요? 가이드가 영 못 믿어서. 못 믿어도 여기만한 곳이 또 어딨어. 그 뭐 걸스걸스 때문만은 아니야. 어? 뭐 안전이라던가. 응? 예, 빠빠. MTS로 뱀파리 투스와 연락은 계속 시도해볼까요? 아니야, 빠빠빠 성격상 가만 냅둬야 돼. 더구나 이번엔 워낙 산이 커서. 아이고. 오, 저 그림 느낌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막 물어뜯으려는 순간을 적절히 표현했는데요. 식당에 걸어두면 딱이겠네요. 식욕이 확 돋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야. 정신 못 차리겠어! 죄송합니다, 빠빠.
형체 이게 먹는 그림만 봐도 주접을 떨고 말이야. 어? 그래 들키면 어떡하려 그래. 조심하겠습니다. 자신 있어? 예. 봐봐, 봐봐. 또! 또! 들어가도 돼? 오, 어서 와. 환영 선물. 응, 고마워. 아, 실은 여기 내가 쓰던 방이야. 오, 아니 그럼 저 그림도. 내가 클림트 작품을 좋아해서 그 중에서도 키스란 작품을 제일 좋아해. 낭만적인 키스는 여자의 로망이거든. 오, 낭만적인 키스. 아 참, 우리 춤 연습할 건데 구경하고 싶으면 와. 이거 콘서트가 따로 없구만. 이 집에 들어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어? 뱀파리 씨! 형제! 너 여기 왜 왔어? 아니, 저 배달하러 왔죠. 근데 뱀파리 씨 여기... 아, 혹시 가수? 어쩐지 평범하지 않더라. 가수셨구나.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지만 난 가수가 아니라 빠빠야, 즉 왕자. 어떡해? 더 이상한 소리라네. 병원 가보셨어요? 병원? 아! 거긴 절대 안 가! 검사라도 마저 받아봐요. 사고 낸 사람으로서 안심이 안 돼서 그래요. 네? 가시죠. 뱀파리 씨! 아, 이봐요. 전 뱀파리 씨가 걱정이 돼서. 뱀파리 씨가 아니야. 저분의 이름은 뱀파리 투스 방이나 트랄랄 왈라키아 쿤야라 에스루마니아 블라랑크 트랜스베니아 뉴무 데니어스 벨라 루치 브레이킹 던드라 큐랄라 이클립스 이파리 디아 시다. 저렇게 낭만적인 키스를 해보는 게 내 꿈이야. 야 리루, 낭만적인 키스가 뭔지 조사해봐. 아유, 아 저런 비위생적인 행동을 왜 좋아하는 거야? 인간의 침 속엔 연쇄 상구군 등의 세균이 1ml당 1억 마리나 있고 1초의 키스로 약 2억 마리의 세균이 교환된다고 합니다. 고도로 진화된 우리 뱀파리 투스벨에서 스킨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하지만 키스를 통해 면역력이 증가되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마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 하지 마십시오, 왕자님. 위험합니다. 아, 지구 여자들이 좋아한대잖아. 지구 배려온 이상 뭐든 시도해보겠어. 이리 와봐. 예? 왜? 연습해봐야지, 키스. 저랑요? 싫어? 그럼. 야리루? 까불이?
무슨 일이세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시죠. 나?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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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깜짝이야. 아이씨, 조그만 게 누구 뭐가 얘기래. 나 200살 먹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큰 자리라도 뭐 하라고? 아니, 사탕을 줘. 사탕? 이거밖에 없는데. 사탕 구해왔습니다. 낭만적인 걸 원한다고 했나? 내가 해주겠어. 멋있습니다. 곧 들어올 겁니다. 들어가있어, 들어가있어. 들어가있어. 무슨 일로? 어? 네가 왜 여기 있어? 수혁인. 로맨틱한 걸 원한다고 했나? 내가 해주겠어. 뭐래? 어? 미쳤어! 이라이스! 너 같은 게 감히 내 첫 키스! 와, 나 진짜 이럴 듯 죽여버릴 거야! 그게 사장님한테도 안 이러고 화도 안 내는 대신 조건이 있다고. 조건? 설마 결혼을 원해? 없던 일로 해달래요. 너무 쪽팔리다고. 이런 말씀 드리고 좀 그렇지만 그냥 뭐 좀 똥 밟은 기분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 지구에서는 왕자님이 왕자님 같은 스타일이 폭탄이에요. 재밌네 이 친구. 개그맨 해도 되겠어. 자, 이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제일 잘생긴 사람. 응? 어? 여기 여기 제일 원칠하네. 이쪽. 아니 아이 지구별에도 이렇게 완벽한 5등신이 있었다니.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 못생겨서 우열을 못 가리겠는데? 응? 정말 웃기게 생겼네요. 근데 어이없게도 지금 이 남아있는 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미남이에요. 에? 말이 돼? 말이 돼요,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아니 이 세 명이 킹카고 왕자님 폭탄이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니 왕자님하고 키스하기 싫대요. 수혁이라면 모를까. 너무 쪽팔리대요. 왕자님 갈아입을 옷 좀 사와. 어? 왕자님 어디 계셔? 기분이 안 좋아서 쉬고 계셔. 왜? 못생긴 폭탄이라고 그랬다고?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받아들이셔야 돼. 왕